고양이로 오라 그래요? 경찰로 오라 그래요? 제가 고양이 좋아하는 줄 알아줘. 씨? 고양이 좋아하는 줄 알아줘. 아니 사람 보고 이거라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거라고 그러고. 아 일단 참아야겠다. 내가 따로 싶어.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말하면 시비를 계속 보내.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 거 자체가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밥 주지 마라고. 밥 주지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셨어요. 밥 이렇게 많이 주지 말했네요. 제가 이게 이 집이 사는 줄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거기서도 고양이 밥을 준다고 고양이 그랬잖아요. 고양이 밥을 준다고 했지만 이렇게 많이 주지 말아야죠. 제가 불법이라 했어요. 제가 불법이라며요. TNR이라고 아 그리고 아 불법이라고 경찰 부르라며요. 모르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TNR도 몰라. 야생동물이 영역동물인 것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니 아무나 모르는 게 아무나 모를 수가 있다고요. 고양이를 좋아하신다며요. 중성화 수술까지 다 알았죠. 그게까지 안 그랬으니까 중성화 그러면은 정부에서 TNR 실시하는 것도 알아야죠. 일반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일반 국민이 아니 알아야지. 반대를 하려면 알아야죠. 아니, 반대를 하려면 그럼 그 제가 그만큼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아니 무슨 어거지야 이런 무슨 어거지 말이 있어. 경찰 오면 말하죠. 확실하게. 아 나도 경찰관 오면 말하고 싶네요. 아 그럼 하세요. 빨리 부르세요. 아 부르세요. 아 불렀어요. 아 일단 올 때 뭐 경찰이 아니... 짜장면이에요? 부르면 틱 하고 아, 오게? 부른다고 했죠. 제가 부를게요. 아, 부르세요. 예. 자, 어디 가서. 예.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 다들 쟤들 이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쪽에 지금 펜샵에서 해주신다고. 또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해주신다고 그러고, 이 뒤에 분들도 밥을. 고물상이. 아니 가다가 제가 이제 주인이라고 고양이 밥을 너무 많이 주길래요. 그냥 못 보고 지나쳐가지고 너무 많이 주가지고 이게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나 기가 막혀.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 핸드폰을 쳤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 쳐. 아, 어디요? 아, 하천, 예, 그쪽이에요. 예. 예, 그쪽 오신 겁니다. 예, 예. 핸드폰, 내 핸드폰 쳤잖아요, 예. 당신이. 예. 경찰에 신고하라고 쳤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저는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당신 경 고양이 형어봉 아니야? 고양이 좋아한다 했죠. 몇 마리 키워요? 몇 마리 키워요? 안 키우는데 좋아합니다. 안 키우는데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데. 저렇게 많이 하면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진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저렇게까지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다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말고 스스로 있잖아 운동을 하라고요. 올 때까지 돼요. 스스로 운동을 하라. 왜 밥 주는 사람들 붙잡고 시비를 거냐고요.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싫다고요. 나는 어제 생각하고 도움 주시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당신 직업이 뭐예요? 왜 지나가다 시비를 거는 건데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되지. 일단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아저씨 말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말해봤자 뭐요? 저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남의 핸드폰 쳐놓고서 그러다 떨어뜨리면은 당신이 사줄 거야? 돈 많은가 봐. 어, 돈 많이 버시는가 봐. 어?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남자가 여자가 이런 외진 길에서 말 툭툭 던지는 것도 협박이에요. 공포예요. 알겠어요? 여기 지나가는 분 없으면은 당신이 나 협박하는 거야. 이분 지나가시다 아, 원래 맨날 고양이 밥 주는 거 보시는 분이야. 아니 밥을 주고 있는데 와가지고 고양이 밥을 많이 주니 어쩌는지 시비를 걸잖아요.
제가 이게 이 집 주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예. 근데 이 집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뭐 또 거짓말한다. 아니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고 112에 전화하려는데 전화기를 툭 치더라고요. 빨리. 그럼 거짓말을 해요. 지나갔어요. 예, 고양이 밥 주는 거 매일 지나가면서 보신 분인데. 우리 선생님 어디 사세요? 상동이요. 아, 그럼 혹시 고양이 일부러 여기 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아, 여기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가 애들이 네. 사람들이 해를 먹히니까 네. 바위에 숨기 좋으니까 여기서 많이 살아요. 아, 많이 살아서 일부러. 그러니까 TNR도 지금 신청을 저기 제가 여기서 주소지가 아니라서 못해요. 네. 100m 이내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네. 저쪽에 지금 펫샵에서 해주신다고 그랬고 저쪽 네. 분도 지금 네.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해주신다고 그랬고 이 뒤에 분들도 밥을 주세요. 17년 아. 동안. 이게 무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고 유기동물 운동도 하고 사료값도 많이 드시겠네요. 예. 네. 사비 털어 사오고 비까 저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아픈 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고양이가. 예. 네. 그 고양이가 17년 됐다고 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가 와서 밥을 주니까 내 밥은 안 먹네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다 우호적인 거 알고 주는 거고. 여기 말고도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장목. 선생님께서 장목도 하시고. 예, 네, 그리고 스크린 골프 앞에 유기견, 거제시에서 잡으려고 아, 그 몇 년 동안. 치지 말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손대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정도도 안 했어요. 그냥 다니지도 않았는데. 다니지도 않아요? 예, 다니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신고하면서 손 툭툭 치고 핸드폰 치고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당신은 남자고 난 여자야.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여기 외진 곳에서 당신 지나가다 시비 걸면 나는 무서운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래도 이분한테 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TNR 뭐 이런 거. 아니, 거기서 얘기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다. TNR 중성화. 그리고 설명을 드려도 자기는 모른대. 잘했어. 와. 이게. 제가 보기도 정상 아니야. 아, 아니 나도 저 고양이 같은 거 보지 마.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분이 많이 들어 적게도 본인 신경 쓰지 말라고. 뭐 억울한 사람은 못 봅니다. 뭐가 억울한데? 본인이 억울한 게 뭐가 있는데? 뭐 맞았어요. 피해를 본 게 있어요. 뭔 피해를 봤는데? 운동하러 왔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운동하시면 되잖아. 운동하러 왔다며. 시비를 건 사람은 저분이 약간 좀 그러니까 시비가 돼가지고 시비를... 경찰관이 왔잖아요. 아 그리고 또 닉네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그 닉네임 그만 얘기하시라고. 어떻게 가시면 될까요? 그만 하시라고 그냥. 그냥 운동하러 가시라고. 그래도 이거 그걸 막 못 잊죠. 막 시비 때문에 막 그게 꽂혀가지고. 꽂히는 게 아니라. 풀어보고 가야. 아니 안 풀어도 돼. 이분은 뭐 억울한 게 없겠어요. 이분은 억울한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분은 그냥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억울한 게 없으니까 잠깐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억울하죠? 아니 지금 기분 완전히 다 망쳐놨잖아요. 근데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냥 참고 있는 거야 저분도. 그냥 가시라고. 아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결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시라고 잘못된 거 없으니까 아니, 결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 없으니까 아무 죄가 안 돼. 서로 아무 죄가 안 돼. 그냥 시비된 거야. 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 죄가 안 돼. 전 뭐 나를 잡아가라고요? 저분이 하자고 하셨는데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된대. 저분 네, 나한테 말 걸지 말고 가면 돼. 그냥 가면 된대. 본인이 가면 해결이 네. 돼. 잠시만요. 그 한 가지만 얘기.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내렸잖아. 고양이 공부도 본인이 하라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래 그냥. 그 사무 닉네임 과일치 줄 아냐? 그 사무 닉네임.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니래면. 아니 하도 시비를 걸어갖고 제가 그 고양이 혐오자 그 닉네임을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이냐고. 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 그냥 가시면 된다고. 아니 그냥 가시면. 아 가시면 돼요. 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말하기 싫다고요. 가시면 괜찮아요. 가세요.